세상에 세상에. 조금 후덕해졌지만 익살스러운 표정은 그대로네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진짜 많이 컸어요. 목소리도 체격도 아빠를 뛰어넘을 정도로 컸지만 귀여운 눈, 코, 입은 아빠 얼굴 그대로. 싱크로율 100%죠. 너무 똑같죠? 키가 얼마인데요? 지금 164 정도. 오, 많이 컸다. 많이 컸다. 박승희 선수 품에 폭 안길 정도로 작았던 꼬마 윤후. 잘해야죠. 최근엔 박승희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엄마 키를 넘을 정도로 폭풍 성장. 우리 준수는요, 오동통하게 살이 올라서 아빠가 뚱수라고 부른다는데요. 체격은 컸지만 어릴 때 그 장난기는 그대로. 어이구, 어이구 잘 먹는다. 와우. 어? 눈웃음도 그대로죠? 그렇다면 동생 준수와 티격태격하던 형아 탁수는 어떻게 자랐을까요? 닭들이 뭐니? 탁수가 그렇게 멋있어졌다는데? 완전 탁수는 네. 이제 배우가 될 것 같아요. 아빠 정말 키가 이미 180이 넘었어요. 네,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연기만 전문으로 하는 진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. 당시 10살이던 꼬마가 이젠 고등학생. 흑역사 없는 완벽한 훈남으로 성장했네요. 이미 개인 SNS에는 탁수의 매력에 푹 빠진 소녀 팬들로 가득한데요. 아빠처럼 배우가 되고 싶다는 탁수. 연기자로서의 모습도 기대할게요. 이번에는 문제의 남매입니다. 뛰지 않고 말 잘 듣고 그리고 달리지 않고 혼자 달리지 않고. 어린아이답지 않은 성숙함으로 성선비라 불렸던 오빠 성준. 아 맞아요. 그때 아빠 어디가에서 보기 드문 진지 소년이었죠. 방합성준이에요. 그에 반해 정말 어디로 튈지 몰랐던 역대급 캐릭터 동생 비니. 여기에다 씻어도 돼요. 오, 예. 여기 고추 데미고 여기에다. 어머나, 굵은 연기로 아빠 고개를 못 들게 만들었던 성빈과 오빠 성준. 이 두 남매가 이렇게나 컸습니다. 살이 올랐지만 여전히 의젓한 준이. 어머나, 한층 성숙해진 비니. 그리고 막내 동생 유리까지 폭풍 성장.